초보 이현경 주식 투자 이렇게 한다의 이현경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을 왜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먹고 자고 입고 이렇게 의식주를 살아가는데 돈이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은, 미래는 좀 더 잘 살아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안간힘을 쓰면서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죠. 예, 사람을 동시에 울릴 수도 있고 또 웃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쓰면 약이 되지만요,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벌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주어지는 그 매혹적인 이름 돈, 여러분도 그런 돈 벌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성급한 분들은요, 빨리빨리 알려주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돈 버는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주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초보 이현경 주식 투자 이렇게 한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 입니다. 기본을 모른다고 포기할 순 없겠죠? 기본을 하나하나 알아가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학습에 함께 하시는 고 박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신나는 교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주식 투자 기본부터 알고 시작하자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 주고 계시는 교보증권 서초사이버 영업점 지점장님이시죠. 고석준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돈. 사실 돈 때문에 웃는 사람도 많고, 돈 때문에 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돈을 좀 벌고 울고 싶습니다. 말이 되나요? 예, 그럼요.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죠. 근데 먼저 우리가 돈이 뭐냐.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돈을 번다. 경제학적으로 할 때, 소득이란 말씀이다. 인컴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하는데,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버는 것. 예. 일을 하면 돈을 그렇죠. 벌죠.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노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노동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또 돈을 통해서 이렇게 이자를 받는 방법, 네. 이걸 자본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내가 좀 여윳돈이 있다, 또 내가 또 땅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런 걸 활용해서 버는 방법들을, 네.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가장 쉬운 방법이 내 돈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 투자하는 그 주식 투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투자. 네. 그렇다면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어떤 대상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말 자체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투자라 그러면 좀 학술적인 용어가 있죠. 네. 이 투자는 어떤 생산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돈을 들어가서 거기서 반대로 어떤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아웃풋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좀 더 얘기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런 투자라 그러는데, 이런 투자의 방법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직접 사업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어려워요, 근데. 예, 그렇죠. 아무나 하기는. 꿈을 꿨다가, 네. 대박의 꿈을 꾸고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 있죠. 네. 그런데 비해서 남들이 사업을 이뤄놓은 거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는 간접 투자 방식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주식 투자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자, 지금 이제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 알고 시작하자라는 오늘 주제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투자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아봤는데, 주식이라는 것 굉장히 많이 저희 입에서 오고 가면서도 주식이 도대체 뭘까 또 의문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무엇일까요, 주식? 주식에 대해서 뭐 향후에 이제 다시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만, 네. 주식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 투자에 대한 대상의 담보물을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를 갖고 있는 증서를 이렇게 받아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네. 회사의 어떤 권리, 회사의, 네. 또 경영권에 대한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이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는요, 돈을 벌려면 일단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뭔가 내놔야 벌려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네. 중요한 것은 그렇죠. 예, 어떤 것이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투자 대상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어디서 돈을 투자할 것인가 라고 볼 수가 있죠. 것인가? 네. 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직접 투자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을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직접 사업하는 방식은 참 위험이 많이 따르죠. 그렇죠.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요. 또 좋은 협력자도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의 운도 따라야 될 겁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래서 그 성공 여부가 좀 어렵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비해서 우리가 크게 또 간접 투자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간접 투자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은행에 예금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투자죠. 아.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한 돈들이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다시 재활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건물을 산다든가 또 땅에다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임대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도 하나의 간접 투자 방식으로 우리가 분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왠지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투자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그냥 은행에 저축시켜 두고 내가 그냥 필요할 때 쓴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네. 이 저축이라는 개념 자체는 곧바로 투자, 그러니까 기업의 운영 자금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축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업들도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투자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뭐 네. 직접, 간접 이렇게 나눠서 보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런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좀 마음이 머뭇머뭇거려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투자의 방법이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임대업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부동산 임대업은 이게 회수 기간이 너무 길죠. 땅에 네. 집어넣게 되면은 한번 잠기게 되고 또 아파트 잘못 샀다가 네. 돈 건지지도 못하고 손실을 많이 보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오래 소요된다는 건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현금화 시킬 수 없다.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또 내가 사채업을 할 수도 없겠죠. 네, 고리대금 업자가 될 수는 없겠고요. 네. 물론 좀 굉장히 어려운 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이란다면 가장 쉬운 재테크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 간접 투자 방식을 사용해서 내 돈을 쉽게 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쉽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투자의 방법도요 이렇게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양에 따라서 네. 그리고 또 그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되는지 네. 그걸 따져가지고 직접이냐 간접이냐 뭐 이렇게 나누면 그렇죠. 확실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런 투자의 방법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적절하게 분산 시키는 거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급한 자금으로 써야 될 것은 은행에 한 300만 원 집어넣어놓고요. 나머지 급하지 않은 것 중에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안정성을 네. 추구한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는 또 채권을 사거나 예치해 둘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나머지 한 2,300만 원 갖고 또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한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겠죠. 예. 자기가 본인이 가진 돈의 형태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투자를 하는데 일단 증권 투자라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회수도 되고 네. 그리고 또 작은 돈을 가지고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증권 투자는 사실 산업사회 이후에 태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커다란 위험이 또 따르기도 하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또 확실한 재테크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제 초보인 제가요, 저도 투자를 해서 조금 많이 잃어봤습니다. 근데도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어요. 예. 또 해보고 싶고 또 해보고 싶고. 네. 그래서 점점 많은 것을 배워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섣불리 덤빌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실패하지 않고 미리미리 좀 배워서 여러분께서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증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보통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증권이라 그럴 때는 네. 어떤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잠시 넘기죠. 증권이 뭐야? 네, 증권이 뭐냐? 이게 보시면은요. 네. 먼저 재산적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네. 우리의 모든 그 재산들을 나타내는 증서가 많이 있어요. 진문서. 네. 또 그다음에 과거에는 노예 문서도 있었죠.
그렇죠.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재산적 권리를 표시하는 예. 증서였고요. 그 다음에 땅 문서, 이런 건 모든 것이 다 증권이고, 그것을 유가증권의 형태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나아가보면은 재산의 권리에 대한 발행과, 그 다음에 행사와 권리의 이전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 이런 증서를 통해서 내 재산권을 넘겨 표시하고 발행이라는 것은 그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찍어낸다는 걸 의미하고요. 예. 그리고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땅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을 팔 때는 그 증서를 넘겨주는 거죠. 그 예. 이전 행위가 바로 증권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재산을 권리를 표시할 수 있는 일종의 증서.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수표나 약속원 같은 것도 속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유가증권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네. 민상법상에서 유가증권은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채권이나 네. 소유권을 법적으로 명시한 증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증권을 쉽게 이해하면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법상의 구분이기도 한데요. 네. 먼저 우리가 그 돈, 네. 화폐, 이걸 화폐증권이라 그래요. 네. 수표나 어음, 지폐 같은 거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화폐증권 하나의 증권 형태고, 또 그다음에 우리 백화점 가면 상품권 있죠. 있죠, 상품권. 예, 그걸 우리 상품증권이라 합니다. 아. 상품증권은 백화점 증권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출할 때 선화증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물품의 인구는 창고에 집어넣어서 창고증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증거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 보험증서. 아. 네, 그것도 하나의 증권입니다. 네. 그리고 차용증 같은 거 형태가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자본증권은 바로 주식과 채권을 나타내는 건데 네. 자본적 성격을 띄었다라는 의미는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서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본증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은 귀에 쏙쏙 안 들어오는데 주식과 채권은 귀에 쏙 들어왔거든요. 예. 주식은 어떤 것인지 개념 정리를 했었고요. 네. 채권은 어떤 건가요? 네, 채권이라 그런다면요. 채권도 하나의 증권이죠. 증서죠. 그런데 네. 이것은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돈에 빌려준 거에 대한 권리를 표시한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일정한 이자를 받고 원금을 언제 주겠다라고 표시한 증서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투자의 목적을 위해서 매매되는 증권. 네. 그리고 이제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식과 이제 채권이라는 것. 네네. 예.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군요. 네. 우리 증권거래법에는 그 유가증권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 네,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네, 채권을 대표적인 유가증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채권에서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국채라고 그러고요. 국채.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우리 공공단체라고 해요. 네. 그런 데서 발행을 공채라고 합니다. 네. 네, 그게 공채라고 그러고요. 기타 뭐 지하철 공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방송국에서 사람 뽑는 것도 공채인데요. 아, 그거는 다르죠. 예. 그다음에 예, 일반 회사에서 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찍어낸 것을 회사채라고 합니다. 네. 우리 회사채도 사채라고 하죠. 예, 개인들이 예. 쓰는 사채와는 좀 다른 용어입니다. 회사채를 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런 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하나의 유가증권입니다. 네. 주식은 대표적으로 회사의 권리를 주권을 나타내는 증서죠. 그래서 주식이 있고요. 또 우리가 미국에 뭐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 또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네, 네. 한국 주택은행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 또 다우에 상장을 했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 한국의 주식을 갖다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주식들을 담보로 맡겨놓고 예. 미국 실정에 맞는 증서를 다시 찍어내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예탁증서라고 합니다. 그 DR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DR. DR도 하나의 우리 증권에 해당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수익증권, 네. 뭐 채권형, 회사채형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증권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뭐 기업 어음도 CP 뭐 이런 네. 것들이 하나에 해당되고요. 또 최근에는 이 그 채권의 범위가 유가증권의 범위가 넓어져 갖고 앞에서 뭐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선물 옵션,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이런 것도 하나의 채권의 또 유가증권의 형태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채권의 유가증권의 범위가 좀 자꾸 넓어지는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한다면 주식뿐만 아니라 이 채권에도 좀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경기가 좋고 주식이 지수가 높을 때는 채권 시장이 안 좋고 네.
반비례하는 것처럼 네. 시소 타듯이 그렇다라는 얘기들 좀 하시거든요. 네. 이 채권,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이냐. 우리 네. 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먼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별개의 시장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들 아직 혼동을 많이 하는데, 주식시장은 그 주식의 주가 올라가는 거와, 그 다음에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그 우리가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되는 거고요. 네. 채권시장은 돈을 담보로 맡겼다가 다시 찾으면서 이자를 받는 시장이에요. 은행처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채권 투자는 이자 수입이고 주식 투자는 주가 지수가 주가가 얼마가 올라갈 거냐 네. 수익률과 배당 수익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막 빠지고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마셔야죠. 그렇죠. 그 돈이 어디에 갈까요? 채권 시장에 가죠. 아, 그 안전한 돈들이, 예. 그렇죠. 이자를 먹기 위해서 이자 수입을 얻는 채권 시장을 하게 되고요. 네. 반대로 주가가 막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럴 때 주식보다는 채권보다는 주식이 더 많은 수익을 내겠죠. 예. 이럴 때는 채권 시장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이 주식 시장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우리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IMF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회사채 금리가 무려 30%까지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들이 이 채권 시장을 이동을 했죠. 네. 그때 이동한 돈이 무려 120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채권 시장으로 갔다가 이제 채권의 수익률이 자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낮은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자가 안 올라가니까 예. 그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가가 폭등을 하죠. 네. 그런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예.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예.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땅만 치고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자, 증권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도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권 투자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다음은 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꿈을 항상 생각하는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자, 고석진 박사님과 함께 나눌 세 번째 강의 내용은요. 주식과 주권은 또 뭐야 합니다. 주식과 주권은 또 뭐야. 사실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요. 주권이란 말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아,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저도 혼동이 자꾸 되는데요. 자, 한자 그대로 주인의 권리라는 뜻인가요? 어떤가요? 아, 주권, 회사의 권리를 나타내는 건데요. 네. 한번 예를 하나 들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그 김 씨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한 씨가 있는데 이 김 씨라는 분은 굉장히 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김치 회사에 이렇게 성실한 종업원을 일하던 사람인데 참 이렇게 굉장히 성실하고 활달해서 예.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10년 정도 일하다가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앞으로 김치 시장이 성장하겠다. 이런 판단 들었어요. 근데 마침 우리 공중요리 전문가인 그 한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 씨가 이 사람에게, 김 씨에게, 야, 우리 같이 사업을 하자. 그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한 씨의 유명한 그 인지도 하고 네. 자신의 그 시장을 잘 아는 사업 수단하기에 합치면 좋은 아이템이 되겠다 해서 새로운 김치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치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 한 씨, 먼저 김 씨가 김치 회사를 그만두면서 자신이 퇴직금으로 받았던 5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한 씨도 또 5천만 원 같이 출자를 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과 이 한 씨의 5천만 원이 합쳐서 1억이라는 자본금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1억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가 잘 돼갖고 1년 후에 엄청난 이익이 났어요. 한 2억 정도의 수입이 났는데 네. 그 수입을 서로 나눠 갖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나눠 가질까요? 잘 나눠 가져야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나눠 가질 때 서로가 이익 난 부분을 네.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 나눠 가지면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럴 때 초기에 처음 들어갔던 돈, 네. 그것을 자본금이라고 해요. 예. 1억 원을 자본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자본금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만큼의 서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 권리에 우리가 그것을 주권이라고 하고 그 권리를 표시한 증서가 바로 주식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어느 경우보다도 그 자본주의 주식시장의 원리를 그대로 잘 반영한 경우죠. 그렇죠. 예.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주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증권을 표시하는 증서다.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증권이라는 개념을 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유가증권, 예탁증서 등을 얘기한다. 좀 어려운 말을 써놨네요. 네. 네 그리고 주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고 예. 아까 김 씨하고 한 씨가 바로 네. 자본금을 표시한 주주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주주의 권리를 표시한 증서 네. 이것이 바로 주식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네. 1억 원에 대해서 투자 금액을 서로 표시해 줘야 될 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 원짜리 증서를 찍어내요. 네. 그러면 1억이면 만 원짜리 만주 아닙니까? 네. 서로 5천 주씩 나눠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주식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사실 네.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 무조건 돈을 넣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엇이 어떤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시작해야지 잃는 것도 적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보 이현경 주식투자 이렇게 한다에서 다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현경 주식투자 이렇게 한다에서는요. 주식투자의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요. 주식투자의 기본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엮어서 초보자들에게 바른 투자의 기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증권투자에 있어서 생소한 단어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바로 톡톡 증권용어 시간입니다. 객장에 나가보셨죠? 막 옆에 계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경우 있으셨을 겁니다. 네, 어렵기만 한 용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죠. 톡톡 증권 용어 시간입니다. 초보자들은요, 이 용어 때문에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중에 책들은 나와 있지만요, 이런 책으로 읽으면 머릿속에 더 안 들어오고 졸음만 오거든요. 그럴 때는 고 박사님께서 해결해 주실 테니까요,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용어로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주가지수 선물이라는 용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주가지수 옵션이라는 용어를 네, 설명해 주겠습니다. 선물과 옵션, 정말 예.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쵸. 선물은 주는 거고, 옵션은 받는 건가요? 뭐, 선물하고 기프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네. 선물은 아니고요. 영어로는 퓨처라고 네. 먼저 선자 물건 물자 써서 먼저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왜 이런 계약을 체결할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향후에 한 달 후에 또 두 달이 필요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물건이 시중에 많이 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리 사야죠. 그렇죠. 미리 사재기. 사재기 한다든가 네. 아니면 미리 예약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약은 좋은 말이죠. 그렇죠. 사재기보다는. 예. 그래서 한 달에 필요한 물건, 두 달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예약을 하고 네. 거기에 필요한 예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을 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한 달 후에 두 달에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계약금을 걸고 미리 그것을 산다. 네.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물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선물이 대표적으로 거래된 것이 농산물. 농산물. 예, 농산물. 네. 그 다음에 우리 오일이라든가 네. 원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기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유래는 1884년에 시카고 선물 거래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선물 제도가 우리 시장에 들어온 것은 시장이 불확실해지면서 그래서 먼저 조달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면서 그러한 제도를 금융시장에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인데 주식시장에 도입돼서 주가지수를 올라갈 때에 대해서 먼저 사놓고 떨어질 거에 대해서는 먼저 팔아놓는 네. 그런 제도로 도입된 것이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이라고 정의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게 되는데 장래의 일정 시점을 인수수율로 정하고 네. 그 다음에 상품 거래소라는 공인된 시장에서 수리한 것 가격만을 정해서 매매되는 표준품이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자체를 우리가 결제월이라고 해서 한두 달 후에 사고팔 것을 약속해서 네. 그것을 먼저 사고파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나중에 어느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사놓는 거죠. 그렇죠. 계약금만 걸고요. 예. 근데 왠지 주식 투자보다는 좀 투기성에 가깝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일반인들이 하기에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소한 면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면에서 뭐냐면은 이 선물에서는 그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계약금만 걸고서도 그 전체 금액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잘못돼서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지면은 그 이상의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제가 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손해를 매일매일 정산을 합니다. 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도 크고 네. 이익도 크고 해서 우리가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요. 네. 위험이 높은 대신에 수익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주가지수 선물입니다. 예. 선물이라는 단어는 이게 받는 선물만 익숙했었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네요. 좀. 예, 예. 그냥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그러나 굉장히 그렇죠? 안정성도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가가 이제 빠질 것 같아요. 네. 주가가 1000포인트에 있었다. 근데 주가가 이 어떤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그 운영하는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주가가 폭락할 것 같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주식을 갖다 처분해야 되는데 네. 이미 늦었어요. 그럴 때는 주식을 처분 못하니까 선물을 먼저 갖다가 주가지수 선물을 먼저 팔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주식 처분 못해서 손실이 나지만은 주가지수 선물을 먼저 팔아놨기 때문에 그 선물에서 이득이 나죠. 그래서 자기가 주식을 커버,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해칭한다는데 해칭 기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면에서는 네. 좀 안정성도 있고. 네. 하지만 모르면은 절대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다음에 이제 주가지수 옵션인데요. 네. 옵션이란 말은 왠지 생소하게도 하지만은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옵션이다. 뭔가 더 지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그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요. 네. 아파트에 당첨이 되게 되면은 계약금을 걸죠. 네. 그리고 아파트를 2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것은 아파트 선물이에요. 계약금만 그렇죠. 걸고 아파트에 입주하는 거니까 예, 예. 이게 아파트 선물이고요. 내가 아파트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저 아파트 당첨이 안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팔아야죠. 아니죠. 웃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죠. 아, 웃돈을 주고? 그렇죠. 그 웃돈을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암표네요. 예. 그래서 그 웃돈을 주고 뭘 사느냐.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옵션이라는 것은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이제는. 아. 예. 그래서 주가지수가 오를 때 주가지수를 살 수 있는 권리. 네. 또 주가지수가 떨어질 땐 주가지수를 팔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매매하는 거예요. 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살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그러고요. 네. 떨어질 때 떨어지는 권리를 그러니까 그 살 수 있는 권리를 팔 권리라고 그러죠. 네. 그걸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콜옵션을 사놔 갖고 올라갈 때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고요. 예. 떨어질 때는 팔 권리를 사갖고 떨어질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 놓음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그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든 간에 내 수입을 확정지을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럼 콜금리의 경우에는 미리 사놨다가 중간에 옵션을 사놨다가요? 예. 주가가 더 올라야지 팔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야지 콜금리가 아니라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콜옵션이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콜금리라는 것은 단기 자금을 쓰는 걸 콜금리라는 아, 예. 거고요. 아닌 게 많아요. 콜옵션이라 그럴 때는 네.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될 때는 네. 예, 콜옵션이라는 걸 사놓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나옵니다. 예.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될 때는 풋옵션을 사놓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또 엄청난 이득이 나는데요. 이 콜옵션과 풋옵션을 잘 활용해 되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용어들이 다 이게 영어가 나오니까요. 예. 굉장히 혼동이 오네요. 뭐 유래 자체가 미국이나 예. 다른 시장으로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주식 거래가 된 거는 어느 정도부터였어요? 언제부터? 주식 거래가 된 것은 공식적인 것은 물론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도입돼서부터죠. 뉴욕 네. 증권거래소가 1880년대 도입이 됐으니까요. 예. 지금 벌써 120년 된 역사를 갖고 있죠. 유럽에도 이 증권시장이 있죠? 아,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다 증권거래소라고 그러고요. 예. 이 선물이나 옵션이 거래되는 걸 상품거래소 또 선물거래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증권영어는요. 주가지수를 매매하는 주가지수 선물과 그리고 또 주권의 매매 거래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옵션. 네, 주식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남보다 앞선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양질의 투자 정보와 앞선 투자 기술을 공부하는 자세가 또 내일의 대박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기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 포춘TV에서는요, 경제학 박사이신 고석준 박사님과 함께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증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투자 기본과 노하우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